에펙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러입니다. 오늘은 물결 치면서 꿈틀거리는 텍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가운데서부터 퍼져나가는 파장에 RGB 컬러가 살짝 분리되면서 블러가 들어가는 효과입니다.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컴프부터 만들어 줄게요. 프로젝트 패널 빈 공간 우클릭, 뉴 컴포지션, 프리셋에서 1920x1080 사이즈로 골라주고 듀레이션은 10초로 컴프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텍스트를 넣어보겠습니다.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텍스트, 물결로 퍼지는 RGB 텍스트라고 적어줄게요. 컨트롤 알트 홈키로 앵커 포인트를 중앙으로 옮기고 컨트롤 홈키로 화면 중앙으로 옮기겠습니다. 폰트 컬러는 우선 흰색으로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프리컴포즈를 해서 텍스트 컴프로 만들어줄게요.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함인데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꽉 찬 텍스트 컴프가 되었습니다. 선택을 해제해주고 여기에 동그란 도형을 그려줄게요. 상단 도형 툴에서 동그라미 모양 아이콘을 더블클릭해줍니다. 그러면 화면 중앙에서 화면에 꽉 찬 원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타원인데 값을 조절해 볼게요. 앞에 체인을 풀어주고 500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원을 만들고 다시 체인은 채워줄게요. 그러면 정원으로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라인만 사용할 거라서 여기 필에 눈은 꺼주고 스트로크는 이 정도 두께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가운데서부터 커지는 원을 만들 거라 사이즈를 우선 0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0초에서 키프레임 찍어줍니다. 2초 15프레임으로 와서 원을 크게 키워줄게요. 텍스트보다 커지도록 조절해줍니다. 속도감 없이 천천히 커지죠. 뒤쪽 키프레임은 F9 눌러주고 그래프 모드로 들어가 줄게요. 스피드 그래프인 상태에서 뒤쪽 핸들을 잡고 살짝만 당겨줍니다. 플레이해보면 아까보다 살짝 빠르고 스무스한 움직임으로 변하게 됩니다. 원은 커지면서 사라지도록 오퍼시티도 조절할게요. Shift T 눌러서 오퍼시티를 꺼내줍니다. 여기서 100으로 키프레임 찍어주고 다 커진 지점에서 0으로 낮춰줄게요. 좋습니다. 이제 원을 부드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펙트 패널에서 패스트 박스 블러를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값을 올려서 이 정도 느낌이 나도록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결이 퍼지는 듯한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프리컴포즈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C 눌러서 이름은 맵으로 하고 컴프를 만들어줍니다. 맵 컴프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주고 배경을 만들어줄게요. 투명 배경으로 보기 버튼을 클릭해주면 지금 배경이 없는 상태인 걸 알 수 있는데요. 검정색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레이어 순서는 도형보다 아래로 내려줘야겠죠. 다시 원래 컴프로 돌아가 줄게요. 검정 배경 때문에 뒤에 텍스트가 보이지 않네요. 이건 단순히 맵으로 쓸 거기 때문에 레이어 눈을 꺼줍니다. 이제 텍스트 컴프에 이펙트를 넣어볼게요. CC 글래스를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텍스트가 이상하게 변하는데 여기 서페이스 부분을 열어서 범프 맵을 만든 맵 컴프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준 도형의 움직임대로 텍스트가 일렁이게 됩니다. 옵션에서 하이트를 올려주면 더 극적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값으로 조절해서 모션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컬러를 RGB로 분리시켜 볼게요. 우선 컴프 두 개를 선택한 뒤 컨트롤 D로 복제해줍니다. 새로 만들어진 컴프들은 위로 올려줄게요. 알아보기 쉽도록 라벨 컬러 바꿔주고 한 번 더 복제해서 총 3세트를 만들어줍니다. 맨 아래 텍스트 컴프 선택하고 CC 글래스의 범프 맵을 보면 다섯 번째 맵에 잘 적용이 되어 있죠. 근데 중간에 텍스트 컴프도 다섯 번째 맵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간 맵으로 바꿔줄게요. 각 세트별로 각각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에 텍스트 컴프도 맵을 바꿔줍니다. 이 상태에서 맵 컴프에 터뷸런트 맵이라는 효과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효과를 복사해주고 나머지 맵 컴프에도 다 붙여넣어줍니다. 맨 위 텍스트 컴프를 선택하고 필 효과도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빨강색으로 바뀌죠. 중간 텍스트에도 동일하게 효과 넣어주고 컬러는 초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맨 아래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효과 넣어주고 이번에는 파랑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RGB 컬러 텍스트를 모두 선택하고 모드를 Add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레드, 그린, 블루 컬러가 합쳐지면서 원래의 흰색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터뷸런트 디스플레이스를 넣었는데도 각 맵들의 변화가 없네요. 옵션을 살짝 바꿔줘야겠습니다. CC 글래스 효과 넣어준 곳 가보면 범프 맵 골라주는 곳에 여기를 열어서 이펙트 앤 마스크로 바꿔줄게요. 나머지 효과들도 다 바꿔줍니다. 그러면 각 맵 컴프에 넣어준 일렁이는 효과가 적용됩니다. 근데 지금 전부 같은 모양으로 일렁여서 RGB가 분리되는 느낌이 없죠. 맵 컴프를 눌러서 여기 에볼루션을 바꿔줄게요. 이렇게 각각 다 다르게 바꿔주면 RGB가 분리되는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과하게 분리시키고 싶다면 여기 어마운트와 사이즈 옵션을 조절해주면 됩니다. 적당히 조절해줄게요. 저는 모두 75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블러 효과를 넣어볼게요. 우선 프로젝트 패널로 가서 지금 만든 컴프 1을 찾아줍니다. 이걸 드래그해서 여기 컴프 모양 아이콘으로 넣어주면 프리컴포즈 한 것처럼 컴프 속에 컴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다시 맵 컴프를 넣어줄게요. 마찬가지로 눈은 꺼주고 메인 컴프에 카메라 렌즈 블러 효과를 넣어줍니다. 여기서도 블러 맵을 만들어준 맵 컴프로 골라줍니다. 그리고 여기 블러 라디우스를 더 강하게 올려보면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는 부분에만 블러가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해보면 멋진 물결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자, 어떤가요? 맵을 만들어서 텍스트를 컨트롤 해봤는데요. 이런 원형뿐만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도 블랙 앤 화이트로만 잘 만들어주면 다양하게 일렁이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만들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도비 구독하실 분들은 본문에 있는 제 링크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튜토리얼로 돌아오겠습니다.